자, 패스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아 원투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끊겼고요. 다시 뺏었고요. 헤더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중앙으로 자 패스가 우선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측면이 열렸어요. 자 올려야죠. 박관우 올렸어요. 아 자 그러나 지금은 네 골키퍼 차징이죠. 네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김문수 선수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어요. 네, 김문수 선수도 97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거든요. 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최진백 선수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얼굴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볼을 보고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김문수 선수도 도전할 만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귀 부위를 만지면서 우선은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아 이날 어떤 패턴을 보여주겠다,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겠다 이런 게 확실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열리면 때리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가짐 플러스 그동안 해왔던 이한빈 선수를 활용한 패턴이겠죠. 네. 자 지금도 김희성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아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주심이 옐로 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어요 이겨냈고요. 지금도 사실 조금 위험한 반칙. 바로 경고가 나오죠. 네, 지금 뒤쪽으로. 네. 헤더 잘 끊었어요. 지금 반칙. 지금은 이 부산교통공사의 다소 투박한 공격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한상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민우 선수와 교체를 하네요. 자, 오늘 경기 또 선취골의 주인공인데 앞서서 약간의 부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잘 빼냈어요. 지금은 실수죠. 자, 평택의 실수를 유도해서. 자, 여기서. 그러나 가져오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 그리고 지금은 세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지금도 넘어져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안재훈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육이 올라온 것을 네. 보이죠. 전혜민 선수도 그렇고 안재훈 선수가 쥐가 완전히 올라왔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선수는 볼만 보면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볼을 잡아놓고 패스를 하려니까 늦거든요. 네. 더 높은 무대에서 더 잘하려면은 저런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되고 저런 습관에서 실수가 안 나오게 본인이 노력해서.